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스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전신 운동 매운맛을 준비했어요. 총 25동작,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번 반복해서 따라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어깨 돌리고 한 무릎씩 들어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반복해주세요. 내리며 상체 내려갔다가 옆으로 보내볼게요. 반대쪽도 무릎 살짝 구부리며 내려갔다가 옆으로 보내주세요. 상체 내려갈 때와 옆으로 보낼 때 호흡 내쉴게요. 운동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크로스 런지하며 바닥 터치하고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 마시며 손 뻗을게요.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 앞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할게요. 호흡 길게 내쉬며 런지, 트위스트 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 앞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할게요. 호흡 길게 내쉬며 런지, 트위스트 할게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 발씩 탭할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며 두 손 모으고 업하며 팔을 열어 위로 모아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하고 다리를 뒤로 들어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들어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스텝하며 팔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탭해주세요. 뒤꿈치 들면 사이드 런지 내려가 볼게요. 호흡 내쉬며 런지 해주세요. 반대쪽 뒤꿈치 들며 사이드 런지 내려가 볼게요. 호흡 내쉬며 런지 해주세요. 스쿼트, 다리 뒤로 보내며 와이드 스쿼트, 다리 모으며 스쿼트, 업, 양쪽 번갈아가며 할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과 함께 팔 열었다가 모으고 상체 숙이며 무릎 구부릴게요. 양쪽 번갈아가면서 따라해주세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팔과 다리 돌리며 런지할게요. 스쿼트와 런지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와이드 스쿼트, 팔과 다리 돌리며 런지할게요. 스쿼트와 런지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두 손 모아 머리 위로 들며 발 탭할게요. 탭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한 다리 들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바닥 터치할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자극 집중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한 다리 들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할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자극 집중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팔 내리며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하고 발 터치 해볼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접어 발 잡고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허벅지 앞쪽이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따라해 주세요. 접은 다리 뒤꿈치 바닥에 대고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할게요. 상체를 많이 숙이는 것보다 허리를 곧게 펴는 거에 더 집중해 주세요. 앞무릎 구부려 중심 이동하고 상체 일어나며 팔 만세할게요. 앞다리 쪽으로 옆으로 숙이고 반대쪽 몸통 뒤에서 손깍지 끼고 가슴 앞으로 밀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접어 발 잡고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허벅지 앞쪽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따라해 주세요. 접은 다리 뒤꿈치 바닥에 대고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할게요. 상체를 많이 숙이는 것보다 허리를 곧게 펴는 거에 더 집중해 주세요. 앞무릎 구부려 중심 이동하고 상체 일어나며 팔 만세할게요. 앞다리 쪽으로 옆으로 숙이고 반대쪽 몸통 뒤에서 손깍지 끼고 가슴 앞으로 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